손이 너무 바로 수사로 가겠습니다. 진심. 오! 히샹! 야, 이거 완전히 쇼인프로브? VAR? 오. 어? 와, 뒤에 선수하고도 아슬아슬했는데 아씁쓸. 갑자기 김이 빠지네. 어. 오늘 전체적으로 스피드 잘 돌아가고 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 킹! 들어갔다! 와! 와! 해리 케인 대단하다. 케인이 케인이다 역시. 와. 좋은 타이밍에 넣었다. 뛰자! 내가 지금 토트넘 선수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늘 경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선수들에게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손흥민이 앞으로 공간을 띄웠을 때 호이베르가 앞쪽으로 좀 공간을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장에서 가운데 줘! 아니 PK! PK! 찍었다! 찍었다. 와. 아, 이건 경기 끝났다? 에. 로메로도 울고 갈 태클이다 저거는. 다리 사이 패스 너무 좋았고 해리케인 득점! 2대0! 와 오늘 뭐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스코어도 너무 완벽하네. 오늘 경기 끝났다 이거. 끝났어? 어. 끝났어. 아, 제발 손흥민 득점. 추가 아, 딱 하나 얹어주면 좋은데. 손흥민 득점 언제 보고 안 본지 모르겠어 지금. 제법 오래됐지. 완벽한 골. 어우. 참 어렵게 준다. 좀 빨리 주는가. 패스 속도를. 희사에서 잘해라! 잘할 수 있으니까 형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해리케인을 가지고 있고 손흥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수비라인에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앞에서 뭔가 싸움을 붙여주고 순위 유지할 수 있는 팀이에요. 전반 끝! 자 토트넘 그리고 노팅엄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 2대0. 토트넘 오랜만에 시원시원한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만 비단 이 경기가 0대0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경기 내용을 토트넘에게 바랬었거든요. 뭐 지체하는 거 없이 네. 딱 올리고 킥할 때 킥하고 필드 크게 쓰고 중원에서도 왼쪽에 벤데이비스하고 이제 포로가 라인을 타면서 크게 벌렸을 때 그 운동장을 정말 끝까지 쓰는 거. 그러니까 그 세로와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의 어떤 그 거리를 네. 끝에서 끝까지 다 봤어요.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했고 상대방이 아무래도 노팅엄이고 결과적인 전력에서 좀 약한 팀이고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끝에서 끝으로 운동장을 잘 이용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움직이다가 틈새가 벌려지게 벌어지죠.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앞쪽에 공간도 생기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맨투맨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서 득점 찬스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폭을 제공하는 게 그래서 네. 중요한 건데 오늘 잘해주고 있고 호이베리랑 스킵도 중앙 지역에서 패스 잘 찢어주고 있어요. 좋아요. 물론 가끔 앞쪽으로 가는 패스에 정확도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주원이 형 표현대로 실력 이슈. 그건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플레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죠. 오늘 다이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로메로 지난 챔스에서 퇴장당해서 좀 바보 같은 플레이 오늘은 좀 자중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트 골키퍼를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앞쪽에서 미드필드 라인과 전방 라인에서 많이 뛰어주고 그리고 노팅엄을 계속 물러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전 내용만 봤을 땐 토트넘 수비진이 별로 할 건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후방 지역에서 올라오는 빌드업이 안정적이고 히샤르송이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많이 활동폭을 가져가면서 볼을 잡는 건 좋은데 아 그 볼이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 그 볼을 잘 키핑만 해주면 좀 더 유연하게 본인이 또 드리블할 수도 있고 좀 유연하게 패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서 오는 약간의 둔탁함은 네. 좀 아쉽긴 합니다. 좀 섬세하지 못한 네. 게 저 선수 좀 단점인데 그렇죠. 그 인터뷰 이슈가 있었죠. 근데 옵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아마 이 경기에 의욕이 되게 넘칠 그렇지.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케인은 축신. 네. 케인이 이제 포로가 크로스 올렸을 때 역시나 박스 안쪽 특히나 골 에어리어 부근에서는 어찌되었던 유효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상대 수비진의 어떤 역량을 봤을 때 지금 케인을 막아라는 게 너무 어려워 어렵죠. 보인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상대방이 급하다 보니까 PK를 내주면서 또 해리케인이 두 번째 골을 득점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후방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뭐 벤 데이비스라든지 어쨌든 손흥민이 왼쪽 위주로 뛰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호이비에르 그 옆에 있는 스킵이 볼 잡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침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볼이 손흥민에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고 후방 지역에서 미드필더 지역에서 손흥민을 보는 킥으로 시도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의 그런 움직임을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이제 상대방 수비진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공간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 왜 왼쪽 오른쪽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느냐. 그럼 킥이 정확하게 패스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패스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킥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이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함으로써 만들어주니까 그런 여유를 통해서 정확한 패스들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분위기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경기는 여기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노팅엄은 힘이 좀 떨어져 보이고 이대로 가다가 우린 후반전에 소니 만이 골 나온다. 그럼 뭐 더 할 나위 없죠. 그렇죠. 이렇게 텐션을 해서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야. 그동안 너무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득점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나 너무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득점해서 좀 시원하게 득점해가지고 다음 경기, 그다음 경기 이제 막판에 중요한 경기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계속 그런 감각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 이어갑니다. 아,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한 번 올 것 같은데. 자, 제발. 흐민이 왼쪽 있다, 제발. 길게! 잘 줬다! 오, 와, 이거 인정. 몸을 날려가지고 수비라네. 아, 인정. 훈, 발리셔! 이자, 있어,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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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줄 알았다! 야! 와! 내가 오늘 손흥민 넣을 줄 알았다고! 아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99호 골. 아, 씨. 이사 잘했어. 이사 잘했다고. 너무 고생했다. 예. 오늘도 저 AIA랑 같이 가신 분들 기분 좋네. 그렇지. 아. 이러면 게임 끝났죠. 끝났어. 이거는 킬 더 게임. 어? 설마. 맞다, 이거. 아, 남았어, 씨, 진짜. 와. 아, 손이도 너무 아쉬운가 보다. 아, 아깝다, 씨. 아씨 먹혔다. 그래, 그래서 3대1이 중요해. 그래. 사실 이래도 큰 의미는 그래, 없어, 없어. 아직. 이제 조심하면 돼. 네, 조심하면 돼. 그래서 새 골이 이게 포스트도 왜 나왔어 저거를. 사실 계속 오늘 포스트 좋았는데 흥분했어. 나왔다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 이제 조심해야 돼. 피해잖아 저거. 근데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손을 왜 쳐 저거? 맞다 찬혁. 생각하기 뭐. 아! 왼쪽 와! 야, 오늘 포스터가, 오! 저걸 막는다고? 오, 씨. 오늘 PK 실축하는 걸 두 번이나 보네. 하나 막혀, 하나 날라가고. 네? 네. 뭐, 후톡할 때 그냥 같이 계시죠. 끝났다. 끝. 박수해. 네, 소니 골 넣었다. 와! 자, 토트넘,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3대1 종료. 소니 EPL 99호 골. 정말. 전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정말 보기 힘든. 이런 토트넘 경기 정말 오바에서 이번 시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최고의 경기? 아니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시원시원하고 뭔가 축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그 콘테 감독이 지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 히샬리송도 원회피 띄우고 그래서 팀 분위기가 좀 뒤숭숭했을 텐데 요랬을 때 보통 이제 수염 갑자기 안 깎고 변신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도 콘테가 약간 이 비슷한 뉘앙스를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나 이거 다 계획된 거다. 나 일부러 그랬다. 네. 그러면서 뭔가 팀이 상세를 탔는데 자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실패했죠. 떨어졌죠. 떨어졌죠. 이제 남은 데 이거밖에 없죠. 이제 또 찬용이 얘기했었죠. 리그만 남았을 때. 리그만 남았잖아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아 이제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근데 정말 아까 방금 주원이 형 얘기한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했다. 템포도 빨랐고 줄 때 주고. 왜냐하면 이상하게 축구가 줄 때 편하게 주면 쉬운데 줄 때 잘 안 줬잖아요. 야, 앞쪽에 공격수들이 이제 그 PL에서 탑급의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잘 만들고 박스 안쪽에서 싸움을 붙인다면은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그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뭐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그 득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패스가 왔을 때 히샬리송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두 번이나 크로스를 올렸어요. 한 번 잘렸고 한 번 막혔고 다시 튕겨나온 걸 다시 손흥민을 보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손흥민 선수도 트래핑을 잘해줬고 그리고 오른발 왼발 잘 쓴다는 게 오른발 오른쪽 허벅지로 트래핑 하자마자 빠른 타이밍에 또 한 번 터치 이후에 왼발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찌되었던
시즌 막판에 4위 안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리케인도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손흥민은 대점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죠. 네, 그래야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흥민이 지금부터라도 피치 득점에 어떤 그 피치를 올린다면 모른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니도 100골 넣으면 좋고. 네. 네. 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 이번 시즌에는 가능하겠죠. 저도 될 거라고 봐요. 한 골 못 넣겠나. 그래. 네.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아, 오랜만에 편안하게 경기 봤고 소니 득점에서 너무 기분 좋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